육군 23사단 존치를 논의하는 첫 공식 간담회입니다. 삼척시의회 의원들과 철벽부대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인구 감소 등 경제적 악영향도 우려되지만 무엇보다 안보 측면에서 군부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역경제보다도 일단은 국민들, 지역주민들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등 실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. 시의회도 23사단이 여단급으로 축소될 경우 동해안 경계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행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큰 대의는 존치시켜서 안보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에요.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 다른 게 뭐였겠어요. 삼척시의회와 철사모 등은 육군 23사단 존치를 위해 기존 진행 중인 국민청원 외에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주민 서명운동도 논의할 방침입니다. 이와 함께 존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벌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또 23사단이 동해안 여러 시군을 담당하는 만큼 강릉이나 양양 지역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입니다.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부대 개편은 사실이지만 23사단 해체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